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이번 주 순서는 니케아, 오늘날 터키 도시 이즈닉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전체 교회 지도자가 모이는 첫 번째 공의회,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고요. 아름다운 호숫가에 위치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고대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푸른 빛깔의 타일, 터키 최고 수준의 타일을 생산하는 이즈닉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기원전 301년에 이 지역에 입소스 전투에서 승리한 리시마코스 장군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니케아라고 붙였고요. 니케아, 즉 그리스 승리의 여신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비잔틴 시대의 중요한 도시로 이어가다가 1078년에 셀축 투르크 군대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한 20년쯤 지나서 1098년 첫 번째 십자군들이 이제 이스탄불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셀축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던 이 도시를 다시금 탈환했지요. 그런가 하면은 1204년에 제4차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스탄불이 함락되고 니케아를 중심으로 비잔틴 망명제국이 세워진 곳입니다. 아름다운 호숫가 성벽도시 니케아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현장으로 떠나시겠습니다. 이스탄불에서부터 아시아 쪽 터키에 위치한 오늘의 목적지 이즈닉, 니케아로 가기 위해서는 1.5km 길이의 거대한 현수교 터키로 오스만가지 교량을 건너갑니다. 다리가 없었을 때는 거의 1시간 가까이 돌아갔고요. 깊숙한 이즈미트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지난 2016년에 준공됐습니다. 이즈닉 고대 니케아는 오늘날 아름다운 호숫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호수로서 이 호수의 동쪽 끝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비잔틴 시대 고대 도시 이즈닉 니케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즈닉의 도로들은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의 그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카르도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의 인위적인 설계로 되어 있고요. 의외로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곳이지만 관광 안내소가 잘 되어 있고 아주 친절하게 이즈닉을 소개하는 지도와 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거리 한가운데 시계탑이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타일로 사방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타일과 이즈닉, 즉 터키에서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타일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곳 이즈닉입니다. 이스탄불의 유명한 블루모스크 자체가 이곳에 푸른 빛깔의 코발트 염료를 이용한 이 타일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푸른 사원이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오늘날 이즈닉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은 하기아 소피아입니다. 조그마한 건물입니다만 이 지역의 최고의 오래된 성당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붕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옛날에, 즉 15세기부터 오래된 교회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운 좋게도 비잔틴 기독교 시대에 그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도 온전한 모습으로 잘 복구가 되었지요. 동쪽에 팔각형 형태의 제단에 바깥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값비싼 대리석으로 기초를 만든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 위에는 비잔틴 시대의 붉은 색깔의 벽돌로 성당 벽과 지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회당 주변에 그 이전 시대의 조그만한 채플 바닥에 철망 안쪽에는 로마 시대의 귀족들의 저택 바닥, 아름다운 그 색깔 있는 대리석 조각들을 조각한 장식이 잘 남아 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무로 만든 천장 바로 안쪽에 양쪽에 측면 창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이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마침 입구 부분에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에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색깔 있는 대리석들을 바닥을 상감 처리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값비싼 장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벽에는 성당, 교회당 시절의 성인들의 프레스코, 채색 벽화가 일부가 잘 남아 있습니다. 동쪽의 제단 부분입니다. 세 개의 창문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반원 형태의 소극장 같은 벤치가 인상적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당의 특징입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주일날 대미사 때는 전체 본당을 사용하고요.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회 때는 이 성당에 속한 사제들, 종교인들만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볼 때 사용하는 공간이 바로 동쪽 제단의 반원 형태의 계단식 벤치입니다. 제단 바닥의 한가운데는 네모나게 제대의 받침대가 깨어진 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제단을 중심으로 양쪽에 부속실 프레스비테리온에는 이 지역의 주교, 종교 지도자의 석관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마당은 신자들의, 교회 내부에는 주교들의 무덤이 있는 것이지요. 작은 창문과 창문 사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이 비록 많이 훼손되었으나 채색 벽화의 흔적을 지금 아래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당 동쪽 제단에서 우측으로, 즉 남쪽으로 꺾어진 곳에 지금 바닥에 빨간 카피트가 있고요. 앞에 보니까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제단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에 바로 메카 쪽을 향하는 미흐라브가 15세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30년대부터 폐허가 되었으나 10년 전쯤에 이슬람 사원으로 복구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깔끔하게 복원됐습니다.
니케아 이즈닉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하기아 소피아, 즉 거룩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당은 이스탄불에 있는 거대한 비잔틴 성당과 같은 시기, 같은 황제에 의해서 서기 6세기에 처음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담한 곳입니다만 서기 787년에 이곳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제2차 니케아 공의회라고 불리고요. 거기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당시 유행하던 십계명 2계명에 의해서 교회 내의 여러 성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성상 파괴에 관한 교리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진이 나서 무너졌고요. 그것을 1065년도에 복구한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1337년에 셀축 투르크 또 오스만 투르크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 교회당이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부에서 보셨듯이 메카 쪽을 가리키는 미크라브 재단을 추가한 것이죠. 자, 하지만 지난 1935년쯤에는 그나마 폐허가 됐습니다. 지진 때문에 지붕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고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재청에서 옛날의 유적을 복구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유서 깊은 소피아 사원이다, 이슬람 사원이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원으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즉 이슬람 사원 덕분에 기독교 성당도 같이 복원된 것이죠. 아름다운 니케아 고대 도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대한 네 개의 성문으로 이루어진 호숫가의 도시입니다. 과연 니케아 이즈닉의 성벽과 성문들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떠나보십시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즈닉, 이 성벽은 전체 길이가 4.5km쯤 됩니다. 성벽에는 동서남북 네 가지 그 방위대로 대성문이 설치됐고요. 나머지 두 개의 소성문, 모두 여섯 개의 출입구가 뚫려 있습니다. 대략 처음에 이스탄불에서 가게 되면은 북쪽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문의 이름 자체가 이스탄불 성문, 방향으로 치자면은 북쪽 성문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본 성벽과 나중에 추가한 오른쪽에 외성벽,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는 요 사이, 이 공간은 깊게 도랑으로 파서 해자, 즉 호수에 물을 채웠습니다. 비잔틴 시대 성벽을 보수하고 증축하느라고 그 이전에 로마 시대 기둥이라든지 비석을 이 망대 건축의 일부분으로 재활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략 성벽의 높이는 9 내지 12m, 전체 4.5km의 성벽에 모두 100여 군데의 망대들이 서 있습니다. 성벽을 자세히 보니까 전형적인 비잔틴 양식의 납작한 붉은 흙벽돌, 40cm, 50cm 정도고요. 사이사이 잡석과 시멘트로 연결해서 성벽을 채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 안 도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데군데 이러한 보도 통로가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허물어진 일부를 이렇게 꾸민 것이죠. 이 니케아 이즈닉의 서쪽 성문은 호수 성문이라 불립니다. 아름다운 이 이즈닉 호수에
동쪽에 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호수변에 접해 있다는 것 자체는 우선은 방어하기 유리하고요. 또 호수 쪽으로 해서 배 타고 탈출하기도 쉬운 곳이죠. 세나토사라의 터키어로 원로원 건물이 있던 자리다.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큼지막한 돌로 잘 다듬은 기초가 호수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국회의사당 건물로 알려진 곳입니다. 서기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공의회가 열렸다면은 바로 이 건물에서 열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직접 교회 지도자들을 초빙해서 이곳에서 당시 논쟁거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를 정립을 했고요. 부활절 날짜를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연동시켜서 오늘날 부활절을 정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서기 306년 잉글랜드의 요크에서 황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이 니케아 이즈닉의 이 호수는 오늘날 터키 사람들의 휴양지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도시의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둥근 망대 위에 터키 깃발이 휘날리고요. 이곳의 성문의 이름이 예니쉐이르 카프입니다. 예니쉐이르는 남쪽에 있는 도시고요. 우리식으로 남쪽 성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굉장히 육중한 둥근 망대들이 성문 근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이 가장 취약한 곳이고 성문을 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 겹의 망대를 설치했고요. 성문의 아치도 보신 바와 같이 이중 아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문을 뚫더라도 그 다음 문을 또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성문은 동쪽에 있는 성문입니다. 이즈닉 동쪽의 도시가 레프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쪽 성문 나가면 레프케로 가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이 성문만큼은 무려 세 겹의 아치, 삼중 성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프케 성문을 보기 위해서는 성 안에서 계단을 통해서 4~5미터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서 삼중 성문을 통과해서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1500년 전쯤에 성문 자체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지반이 올라가니까 지금 보시는 이 아치가 온전히 흙 속에 파묻힌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관계로 상당히 정교하게 자세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오늘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문 아치의 양쪽에 니치 홈이 패여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성인들의 모습, 성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다듬어진 돌로 아치가 구성되어 있고요. 비록 일부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원래 로마 시대 아치까지도 우리가 그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즈닉의 이 동쪽 성문은 아치와 양쪽의 사각형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 인도, 그 입구, 마치 로마 신전 대들보처럼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이 성문을 개축하는 데 헌금했던 사람의 그런 기증문이 그리스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한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십시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로마 비잔틴 시대의 성문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문이 바로 이즈니키아의 동쪽 성문, 레프케 성문입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호수는 낮은 곳에 있어요. 산악지대 좀 더 높은 곳에 샘물을 끌어서 수 킬로미터에 이러한 수로교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바로 레프케 성문 바로 바깥쪽에 수로교의 흔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서기 4세기 기독교 시대 초창기에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중심지는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곳에서 활동했던 리비아 출신의 아리우스라는 주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신성의 거룩함은 아버지만 못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성론과 양성론의 논쟁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방교회, 즉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유럽 지역의 교회 지도자, 주교들 1,000명과 동방교회,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 지도자 800명, 전체 1,800명 주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중에서 300명 정도가 니케아 공회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결국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양성론이 합법적이고 단성론을 주장했던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축제일은 부활절의 날짜를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연결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직후에 체포되시고 십자가 처형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해마다 춘분 지난 첫 번째 보름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오늘날까지도 부활절입니다. 또한 기독교 중요한 법률들을 제정했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매주 주일날 대예배 때마다 공동으로 낭독하는 사도신경의 기도문을 확정한 것이 니케아 공회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